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재 시각이 10시 31분입니다. 지금 지수가 33포인트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도 15포인트가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만만한 코스닥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뜨고 있죠? 어디에 성공입니까? 그렇죠. 바로 마틴 길존의 성공이죠? 그죠? 마틴 길존은 바로 120과 240선 사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여기 들어오면 얘가 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미 저게 밑으로 내갔을 때 여러분들이 모아갈 만한 그런 주목군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주가가 밑으로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하십시오 해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장투 더블, 복리 더블, 명단, 1탄, 2탄, 3탄.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명단들 한번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10월 말 정도는 공략하면 성공한다 했던 종목이 여기 수두룩 뻑적지근 합니다. 그죠? 대주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딱 마틴 돌아서 얘가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월 말에 저희가 22개, 여기서 아무거나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10개를 포트폴리오로 월간 단위 구성된다는데, 지금 보면은요, 대주전자, 지금 현재 한 8%씩 올라가고 있죠? 이거 밑으로 내리고 줄때 전부 다 매수 권했던 거죠. 인정하시죠? 그죠? 이미 명단을 공개했어요. 더군다나 이 종목군단들은 저희가 유료 회원님들한테 서비스 되는 건다는데, 오늘 보면 이런 것들, 대주전자, 굉장히 강하게 튀겨 올라가고 있죠? 동진 세미캠도 볼까요? 여기 전부 다 마틴에서 뜨는 종목군단들입니다. 그죠? 모양을 보면, 에코프로, 어떠세요? 어우, 얘는 뭐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주가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네요. 여긴 지금 중간에, 여기 보면 에코프로가 여기 지금 5%라고 했는데요. 더 올라가죠. 이미 이 명단은 거듭 얘기지만, 이미 여러분께 똑같이 제시했던 명단입니다. SKC,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여기 지금 8%라고 써있지만 더 올라가죠.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요새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여기 명단대로 여러분이 공략하셨던 분들은 말 그대로 땡큐 그럴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쭉 공개해왔어요. 하락, 마틴존의 위력. 마틴존은 120과 240이죠? 여기서 담을 만한 종목군들을 여기서 계속해서 공략해드렸고요. 또 여기는 차화철, 반도체. 얘들은 2021년도를 겨냥해서 얘들은 봐야 된다.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 경기는 2분기에 바닥을 찍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고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건 스탠리든 이런 쪽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여기 구독, 그 다음에 특히 알람 설정을 딱 해놓으셔서요. 제때 올라갈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 방송이라고 했죠?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유일하게 레버리지 인버스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는 데가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를 쏘는 이런 구간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코스피나 이런 걸 보면요. 저희가 6,400원대, 지난 3월 달에 6,400원대에서 매수한 이후에 여태까지 얘는 매수율을 푼 적이 없습니다. 여기 주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로 커버하냐면, 인버스를 커버를 쳐놓고, 대신 얘가 다시 올라갈까 싶을 때는 레버리지를 다시 삽니다. 맥시멀 레버지는 30%까지 가능한데, 오늘도 레버지는 아침 시가부터 추가 매수를 권했던 부분이었죠. 이쪽은요. 그리고 이쪽은요. 얘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후 길게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볼 만한 것은 레버리지 많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차화정 시대 그러거든요. 2009년도에 차화정 시대가 시작했고, 2011년도까지 차화정 시대, 처음에 사실 정확하게는 70주 시대죠.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 다른, 소위 차화정 시대에 주도줬던 종목은요, 다른 것들은 다 내려와 있어요. 이거 지금 신한지주, 뭐, 예에서 설명했던 거 여기 있네요. 하다못해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는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한번 볼게요. 현대차도 보시면, 여기 차화정 시대, 여기 2011년도 여기 꼭, 이 2012년도 여기 꼭지 치고서 내려갈 때 보십시오. 이제 얘가 아직까지 여기 고점을 다 돌파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차화정 시대 주도주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얘는요, 최근에 지금 조정받고 있죠. 6만 원대 아래요. 저래 매수 찬스입니다.
얘는요 삼성그룹 좀 못 건드리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 이익과 평가해서 여길 중심으로 해서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향후 2개월 동안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찬스입니다. 얘들은 오히려 내려갈 때마다 사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6만 원을 선을 거놓고요. 6만 원 아래는 내려갈 때마다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얘들은 꼭 먹고 알 먹고 내년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배당도 괜찮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느냐. 2개월 동안이 찬스란 말이죠. 얘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한 1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아, 이런 것들. 지금서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는 이런 섹터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 여기를 보시면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 저희가. 그래서 이거 다 이미 사실 여기가 저희가 요 안에 지금 이렇게 공개드렸던 종목이 여기 보시면요. 계좌 플러스 월말 계좌 종목. 여기서 이미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저희 회원들한테. 그걸 여러분께 꾸준하게 미리 예비 종목으로 쫙 여기를 풀어드릴 겁니다. 이게 이렇게요. 이 종목군들. 이게 이걸 워런 버핏 레코드. 아, 3년마다 1년이 2억, 2억이 4억. 그리고 내가 1억의 종잣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 여러분 계속해서 요 10시 반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내용 저희가 한 10분 내에 끝내는 내용입니다. 아, 또 너무 짧게 하면 뭐 들을 게 또 없잖아요. 그죠? 요건 보통 한 10분 정도 내외로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심방송 3시 반 방송은 한 5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도 역할하는 종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KC, 솔믹스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SKC. 그 다음에 여기 삼성 SA. 여기 삼성 SA는 정말 이게 많이 한 종목입니다. 이거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트 잠깐만 보시면요. 이 종목은 이미 이 종목은 상행선 패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 하나이고요. 이 종목은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보시면 이 종목은 볼게요. 월봉상에서 보시면 이 종목은 가격 상승 다음에 기관 주종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완벽하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길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그래프 차트 잠깐 눌러보고요. 요거 차트 눌러볼게요. 눌러본 다음에 월봉을 잠깐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요. 얘는 특징이요. 올라갔던 KTX 가격 상승. 조정은 기관 조정 비둘기요. 다시 올라갔던 KTX하고 올라가죠. 그럼 옆으로 기관 조정 봐도 얘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건 실제 저희가 포트상에서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것뿐만이 아니죠. 뭐 DBI10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흔들면서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저희가 화학주식을 롯데케미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현대차, 만도 뭐 이런 것들, 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발 섹터에서는 역시 셀트론 같은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핵심 공략주로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들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재테크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 부자 돼야 되잖아요. 이따 먼저 레버지를 사십시오. 레버지만큼 편안한 매매가 없습니다. 자, 레버지만큼 편안한 매매가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삼성전자 외에는 차화정 시대 이후에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뭐냐? 보세요. 종합주가 볼게요. 종합주가만큼은 꾸준하게 살아있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길게 볼게요. 뭐 박스피다 뭐다 하더라도 결국 우상향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갈 때는 레버지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전부 다 침착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을 때, 종가상 또 많이 했을 때 투자할 만한 종목 있죠? 아프카 TV. 이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강세요 조정이니까 이런 것도 종가에 배팅 괜찮습니다. LG상사, 삼성카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요. 조정받을 때마다 배팅이고요. 두산 밖에 또 이거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직종 5점 있는 거는. 많이 싸울 때 사시면 좋습니다. 효성 TNC. 아, 이건 뭐 습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격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 에이스테크 이것들도요 정말 우라지게 많이 빠졌죠. 이제 밑에서 마트에서 정확하게 뜨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매수 플레이에서 담가갈 만한 종목이니까 이들 종목을 별도로 명단 확보하셔갖고요 눌림목일 때는 배팅하시면 좋겠습니다. PNT 이런 것들 이제 20톤 위로 올라탔죠. 그럼 내려갈 때 자동 매수 플레이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의 장은 오히려 누누이 얘기했지만 2021년도에 부자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려갈 때마다 매수 플레이입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투매 아침에 전부 다 투매 내려갈 때마다 매수 이거 투매를 잡자 그래서
공략했던 종목군들 명단 이들이 아주 심차게 뻗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레버리지 조정할 때마다 매수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불투명해서 만약에 주가 또 빠진다 그때마다 잡자. 특히 뭐 삼성그룹 종목군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은요 6만원대 아래에서는 내가 배당을 받는다라는 마음 가지고요 담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틴에 있는 것들 120과 240 있는 종목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얘네들은 악재가 돼도 제한적인 악재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만약에 지금 5억으로 가 있는데 이게 10억으로 그냥 2년 유예한다. 이렇게 되면 얘는 또 주가가 더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하는 마인드에서 2021년도 부자 되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요. 1시 반, 요때 5분 정도의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